기력 회복을 돕는 최고의 보양식 장어. 그 놀라운 힘에 담긴 장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남 장흥의 한 양만장을 찾았습니다. 어두컴컴한 데다 30도를 웃도는 습한 환경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니 네. 여기는 왜 이렇게 깜깜한 거예요? 장어가 사는 그 환경이 깜깜해야 됩니다. 깜깜해서 그런지 장어가 안 보여요. 여기 안에 지금 장어가 있는 게 맞아요? 예, 많이 있어요. 어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먹이가 주면은 우리가 장어가 이렇게 먹이 먹으러 이렇게 밖으로 안으로 올 것이에요. 아, 이렇게 주기만 하면은 장어가 와서 먹는 거예요? 네. 물고기들을 갈아 만든 어부에 효소제를 섞어 하루에 두 번 급여하는데요. 옵니다, 이렇게. 어머, 어머. 아니, 순식간에, 네. 순식간에 장어가 엄청 많이 모였어요. 네, 네, 네. 잘 먹습니다. 펄떡펄떡 거리는 게 보기만 해도 힘센 장어의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많아요? 진짜 장어가 네. 엄청 많네요. 예, 네, 그래요. 여기 남부지방 전라도가 양어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날씨가 굉장히 따스워요. 그리고 겨울에 눈이 적고 또 그 실뱀장어가 그 옛날부터서 목포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뱀장어 양식을 시작해 현재 다양한 양식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미생물 제제입니다. 미생물이 장어 양식에도 활용되나 보나요? 어, 지금 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야, 이거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안에 그 미생 같은 그 플랑크톤처럼 많이 들어 있어요. 아주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미생물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은 이런 제재를 쓰니까 굉장히 장어가 건강하고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오~ 미생물을 물에 희석한 후 미생물의 먹이가 될 설탕과 소금을 넣고 일주일 정도 발효시킨 후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양식수에 섞어주면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정화해 다른 약품 없이도 친환경으로 양식이 가능합니다. 오, 건강하게 청소해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미생물이 들어가면은 이제 장어에서 나온 배설물, 그다음에 살을 찌꺼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잡아먹어요. 미생물이. 장어 양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질관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으로 치면 건강검진 받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식품 기준에 맞는지 중금속, 항생물질, 금지약품 종류들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취한 시료는 본원으로 올려보내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는데요. 최근 검사에 따르면 모든 항목에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불검출이네요. 양식장에서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또한 투명해졌는데요. 불완전한 장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작년부터는 지정된 위판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믿고 먹을만 하겠죠? 건강하게 키운 장어,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장어의 감칠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장어구이입니다. 장어 구이네요, 언니. 예, 장어 존재는 알죠? 당연하죠. 엄청 좋거든요. 피부도 좋고요.